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천용길 기자님의 결담도 들어보겠습니다. 바람에 지는 튤립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. 김남주 시인의 시 제목인데요. 최근 들어서면서 5.18 민주화운동과 광주에 대해서 쉽게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이 5.18 민주화운동이 우리 모두가 공히 기억해야 될 이 공동의 기억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툭툭 건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. 이 사람들 그입 다물라.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많이 또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, 선생님께서. 예.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네.